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끼왕국사 김종우입니다. 파이널 특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파이널 특강입니다. 아, 최종 마무리 단계예요. 어떻게 동영도 좀 푸시고 공부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국가지 문제 최근에 있는데 한번 그것도 풀어보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제 파이널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이널 특강은요, 필기노트 한번 총정리 해줄 겁니다. 제 거 필기노트 갖고 있으시죠? 이 필기노트 총정리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기출사료들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사료 지금 옆에 프린트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죠? 그 프린트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사료예요. 그래서 사료의 핵심 포인트 찾는 걸 연습할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기출에서도 했지만 또 파이널에서도 이거 좀 해야 합니다. 요새 왜 다 사료, 자료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료의 핵심 포인트, 자료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찾아가지고 문제 풀면 여러분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사료 어렵다, 자료 어렵다 이런 분들은 요 강의 들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왔던 기출 사료는 제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거 작업하느라고 시간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0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강으로 해가지고 필기노트 한 바퀴 돌리고요. 설명 없어요. 필기노트 여러분 자세한 설명 없습니다. 파이널입니다. 핵심적인 것만 찍어줄 거예요. 요거 봐라. 이거 보지 마라. 넘어가라. 이렇게 찍어줄 겁니다. 그거 하고 다음 사료 볼 거예요. 요 두 가지 할 겁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수업 들어야 돼요. 그리고 1시간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어제 파워포인트 작업했는데 요 이게 100장이 넘어가요. 100장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두 장 있으니까 여러분 한 50장 되겠죠. 뭐 50장에 하나당 1분만 잡아도 50분입니다. 하나에 1분만 잡아도 50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충분히 넘어가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근데 많이 넘어가지 않아요. 제 스타일상 1시간 10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다 자요. 아무리 재밌는 수업도 여러분 1시간 넘어가면 지칩니다. 지쳐요. 솔직히 여러분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영화 1시간 반짜리 여러분 2시간짜리 볼 때 상당히 피곤해요. 드라마 50분짜리가 볼만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1시간 목표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안되면 뭐 10분까지는 찍겠지만 20분 안 찍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야 하냐? 필기노트 강의라도 들었던 사람. 제일 좋은 거는 기본 수업, 필기노트 수업, 그 다음 기출문제 강의 들었던 분이 들으면 퍼펙트, 완벽하고, 아니면 필기노트 강의하고 기출문제 강의라도 들었던 분, 아니면 필기노트라도 들었던 분. 처음이다 듣지 마세요. 처음엔 들으면 안 돼. 처음이면 들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직을 풀었는데 제 강의를 안 들었는데 국가직 풀었는데 90점 나왔다 그럼 들어도 됩니다. 그럼 기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촬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파이널. 정말 파이널 강의. 제가 정말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한국사 고득점 가능할 겁니다. 하오? 하오! 좋습니다. 그러면 파이널 특강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제 거 필기노트 보고 들어갈게요. 역사란 무엇인가 요새 최근에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역사란 무엇인가? 사실로 역사와 기록의 역사 있죠? 그리고 역사 학습 방법, 우리나라 시기분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사실로 역사와 기록의 역사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로 역사는 팩트, 그 다음 기록의 역사는 트루, 즉 해석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숫자, 그렇죠? 숫자 들어갔다. 뭐 2022년 뭐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팩트, 즉 사실로 역사고요. 뭐 김종우 외모 평가라든지 뭐 이런 평가 있죠. 사람의 인지가 들어간 거, 인식이 들어간 거, 이런 것은 뭐다? 기록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한 것만 나옵니다. 사실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 트루냐, 팩트냐. 팩트냐, 트루냐. 이것만 여러분이 좀 구분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연도 들어가면 사실이고요. 평가가 들어갔다 그러면 기록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딴 거 안 나와요. 옛날 경찰에서 한번 나왔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역사가 사실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며 과거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 카가 했죠. EH 카. 그렇죠. EH 카가
사실의 어떻게 역사관은 사실 끊임없는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실로 역사와 기록의 역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대화이다. 근데 예츠카 얘기도 여러분 사실보다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사실보다는 뭐에 가깝다? 기록에 가깝다. 그래서 시험 문제 기록이 많이 나와요. 기록으로 역사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이에이치카의 얘기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이에이치카. 사실 그리고 기록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많이 안 나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6페이지입니다. 제가 필기노트 6페이지. 필기노트 옆에 피고 같이 하셔야 돼요. 필기노트. 구석기 시대 70만 년 전이죠. 우리 민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석기는. 왜? 이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동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을 볼 수 없고 우리 민족을 볼 수 있는 건 신석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신석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요즘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국가직 뭐 서울시 이렇게 보면 옛날보다 여기가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현대사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현대사 비중 올라가면 여기를 좀 안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만큼 엄청 디테일하게 내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석기 보죠. 70만 년 전. 7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무리사회예요. 무리지어 다녔다. 이동생활했다. 평등사회. 구석기. 그 다음 뗀석기 사용했다. 그리고 전기, 중기, 후기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명심할 거. 전기, 주먹도끼. 후기, 쓴배찌르기. 두 개만 기억해요. 딴 거 기억하지 마 여러분. 전기의 법. 주먹도끼, 후기에 쓴배찌르게. 이것만 기억합시다. 전기, 주먹도끼, 후기, 쓴배찌르게. 주거, 막집, 동굴에 살았고요. 그 다음 예술은 고래, 그렇죠. 물고기, 조각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림 없습니다. 그 다음 경제, 자연경제. 여러분 명심할 거, 농경 안 해요. 농경은 신석기입니다. 구석기 때는 농경 안 합니다. 그 다음 유적지 암기팁. 단전, 공상, 청굴, 종점. 암기팁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연천종국리 공주석장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암기팁 단전 공상 청굴 종점 단양지역 연천종국리 공주석장리 사원검모루 청원두루봉 웅기굴포리 종성동관진 제천전말동굴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전 공상 청굴 종점 암기팁 이거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버리세요. 제 거 강의 들었던 분만 요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넘어가죠. 7페이지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별표. 신석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사회 시족사회입니다. 조계원. 그렇죠. 농경시작. 농경시작 중요합니다. 농업혁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 간석기 사용해요. 간석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농기구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원수수검. 이거 중요하죠. 가락바퀴, 뼈바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토기. 이던 눌빛, 톡이 잘 나와요. 이던 눌빛, 밋밋붓, 덕검. 제 거 암기팁 있죠? 쫙 훑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 그림 잘 보세요. 게리 지금 그림 나옵니다. 가락바퀴, 구멍 뚫린 거죠? 그 다음 이걸로 뭐합니까? 옷감 만들죠, 옷감. 그 다음 주거, 예술, 그 다음 경제. 이렇게 됐네요. 유적지, 서부제 양양수가리, 서부제 양양수가리, 서울, 부산, 제주, 양양, 김해수가리, 다 강가하고 해안가. 그쵸. 신석기 유적지. 요새 제주 잘 나오더라고요. 제주. 제주하고 부산 잘 나오니까. 제주, 부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총정리 보면, 무리, 시족, 주먹도끼, 개. 그 다음, 순배찌르게. 그 다음, 가락바퀴, 뼈바늘, 단전공상, 청굴, 서부제, 양양, 수가리, 이던눌빛인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석기가 더 잘 나옵니다. 신석기 위주로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사료 보죠. 사료. 구석기 특징. 서울시 문제네요. 여기 보시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됐다. 어디요? 연천? 전곡리요. 그쵸? 그러면 구석기 전기요? 후기요? 구석기? 전기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 아우,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구석기 시대 또 나왔네, 여러분. 공수석장리 남한 최초 발견. 가장 규모가 커요. 연천 전곡리 아까 했던 주먹도끼 발견.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언제다? 구석기다.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성동관진 나왔습니다. 종성동관진. 아 종성동관진은 한반도 최초잖아요. 단전공상 청굴에 나오는 한반도 최초 발견 구석기 유적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신석기 보죠. 신석기. 신석기 제주. 내가 아까 그랬죠. 제주도 잘 나온다 요새. 제주 잘 나온다. 그 다음 토기 잘 보라고 했죠. 이던 눌빛.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그쵸. 빗살무늬.
이던 눌핀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 톡이다. 이런 민문이 나왔네. 신석기. 그다음 BC 8000년경 우리나라 7시 8시에 일어나 70만 년 전 구석기 BC 8000년경 신석기 딱 떨어지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울시 문제. 보시면 어떻게 돼? 움집에 살고요. 큰강이나 강 해안 지역. 그다음 농경 생활 시작.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다음 신석기 시대 보고서. 이거 뭐 끝났죠, 여러분? 1만 년 전, 1만 년이니까 BC 8000년경. 그다음 뭐 시작했다? 농경 시작했다. 여기 좀 볼 건 이겁니다. 조피 수수. 조피 수수. 이거 농경했다. 그럼 무조건 신석기예요. 왜? 청동기 하면 쌀 나와요. 벼농사. 벼농사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 조피 수수 농사 지었다 하면 신석기.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뻔하죠? 연도 아니면 유적지 아니면 여러분, 그다음 토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습니다. 아까 OT 때 했었는데 말 못했다. 우편 역사는 옛날에 여러분 찍어놓은 파이널 강의 1강에 있으니까 우편 역사를 보고 싶으신 분은 작년 강의 1강을 보세요. 올해는 뺐습니다. 요새 우편 역사 옛날보다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연도로 나오기 때문에 근현대사 특강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청동기 철기입니다. 제 거 필기노트 보도록 하죠. 너무 빠른가요? 요 정도 수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 정도 수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니까 빨리 나가도 됩니다. 청동기 철기, 보도, 제 거 필기노트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청동기, BC 2000년경. 청동기는 여러분, 딴 거 볼 거 없어요. 돌돌만 봐. 돌. 고인돌, 반달돌칼, 돌 농기구, 거석, 돌문화. 이렇게도 보시면 되죠. 고인돌이 개리지게 제일 잘 나와요. 작년에 나왔었죠. 고인돌. 고인돌 유적지. 그렇죠?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이 있었던 곳 어디냐? 강화, 화순, 고창인데 특히 강화도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청동기 시대. 고인돌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 이렇게 보셔야 하고. 그다음 철기 시대는 이제 여러분 독자적 청동기가 나오죠. 세형, 잔무늬, 거푸집, 새장거. 요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기는 청동기지만 시험 문제는 돌이 나오고 여기는 철기인데 시험 문제는 청동기가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포인트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보죠. 청동기 군장국가 정복활동했다. 선민사상 선택받았다.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나타났다. 돌농기구 여러분 요 정말 중요해요. 돌농기구입니다. 청동기 농기구는 없어요. 반농사하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온 거 벼농사. 벼농사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로 찍으세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나와서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고 계급이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회 주거 나오죠. 주거 배산임수 음집 환호 목책 그 다음 귀틀집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활동 보시면 여러분 바위 그림 울주방구대 바위 그림이 있다. 여러분 울주방구대 바위 그림 요새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알터 바위 그림 같은 거 있다. 선돌 문화도 있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경제 쪽이 더 잘 나와요. 경제 쪽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하고 사회 쪽 잘 나와요. 계급사회, 가부장사회. 그 다음 이제 도구. 도구죠. 반달 돌칼, 그 다음 흠잡기 간돌검, 돌. 그냥 무조건 돌이야. 청동기는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 있고요. 무덤 고인돌. 고인돌 아까 했었죠? 중요합니다. 토기, 민미붓. 그래서 토기 잘 나오지, 토기. 민무늬, 미속리시, 붉은관 토기. 잘 보셔야 돼요. 선돌 문화. 유적지는, 울 여부쌀, 울산, 그 다음 여주, 부여, 그 다음 화천 화금리. 여기 다 공통점. 벼농사 지었다. 쌀 발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 필요 없어. 이거야, 이거. 돌. 고인돌, 돌 농기구, 그쵸. 그 다음 반달 돌칼, 그 다음, 거성 문화. 요렇게. 돌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 정말 중요합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딴 것보단 요게 잘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 신석기가 잘 나와요? 청동기가 잘 나와요? 좋은 질문이네요. 신석기가 좀 더 잘 나와요. 청동기보다는 신석기가 좀 더 잘 나오고 그림 보세요. 그림 특히 여기 그림 있는 거 있죠? 반달도칼, 고인돌, 미속리토기, 그 다음 비파형동검 요거 그림 나옵니다. 요쪽은 그림이 나와요. 사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 철기 보죠. 철기 이제 연맹국가죠? 전복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 다음 경제 철농기구 생산량이 늘어나요. 계급 더분화되고. 그 다음 주거는 이제 귀틀집. 그렇죠. 지상가옥. 주춧돌 사용하고요. 그 다음 주춧돌 처음은 청동기인데 일반화된 게 철기입니다.
다음 도구 세형 잔문이 거푸집. 그쵸? 암기팁 세잔거. 세잔거. 이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토기는 덧무늬, 그 다음 검은관 토기 덕검. 그렇죠? 덕검. 그 다음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박명수 진짜 붓. 이렇게 암기팁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량전 명조전 오수전 명량전 진과 붓. 이렇게 암기팁으로 쭉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8페이지 밑에 나오는 요거 그림. 그림도 별표. 여기는 뭐가 나온다? 그림이 나온다. 그렇죠? 유적지는 창원 다우리만 보세요. 딴 거 안 나옵니다. 창원 다우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사료 한번 보도록 하죠. 볼 거 없어. 순배찌르기 나왔네. 그럼 끝났죠, 여러분. 순배찌르기 나왔어. 그럼 언제입니까? 구석기. 후기죠. 후기 구석기죠. 그다음 붉은 간토기 민미붓. 그렇죠. 민미붓. 청동기잖아요, 청동기. 그렇죠. 이 덧 눌 빛 민 미 붓 덧 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제거 암기팁. 그렇죠.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민미붓 민무늬 토기 미송초기 붉은관 토기 청동기 덧띠 토기 검은관 토기 철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 좋아요. 너무 쉬워. 그 다음 이제 청동기 철기세 유물 특징 반달 돌칼 돌. 그쵸? 반달 돌칼 돌 농기구 고인돌 거성문화 청동기 특징이다. 눌러찍기 무늬 이던 눌빛이니까 여러분 언제죠? 이던 눌빛 아까 우리 했었죠? 이던 눌빛 이건 신석기네요. 이건 신석기. 토기가 뭔지만 여러분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팁을 하시면 돼요. 볼 거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는 유물유적 위주로 보시면 돼요. 유물유적. 그렇죠? 그리고 그림 봐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게리 지금 그림 나옵니다. 그림 꼭 보셔야 돼요. 다른 직녀는 그림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게리 지금 나와요. 그래서 그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조선 보죠. 고조선 나올 거 뻔하지 여러분. 역사,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 이유, 유물. 그렇죠? 그 다음 사료. 요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볼게요. 그러면 9페이지입니다. 필기노트. 역사. 아, 역사 암기팁으로 그냥 하세요, 여러분. 이거 뭐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연, 부준만, 예서, 부사. 근데 요새 역사 많이 안 나오더라고. 연, 부. 옛날에 참 많이 나왔는데. 만, 예, 섭, 우, 사. 끊어요. 고조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오고 이천이 뺏겨요. 분왕, 준왕이, 부왕과 준왕이 부자상속, 왕권 강화되고요. 그 다음, 위만이. 그렇죠. 정권을 장악하죠. 이제부터 철기시대. 예군 남녀가 망명하고요. 창의군 설치하고요. 섭화가 살해돼요. 중국 사신이. 그래서 우거왕하고 싸우는데 우거왕이 죽어요. 그래서 한사군이 설치된다. 이렇게. 중국한테 망한다. 연, 부준만, 예서, 부사. 꼭 기억하고 여기는 청동기시대, 여기는 철기시대. 근데 요즘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렇죠. 아, 게리지기에서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요즘 트렌드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요즘 트렌드는 무조건 팔조법입니다. 팔조법. 요즘 트렌드는 팔조법이 트렌드예요. 유물 볼게요. 고비검이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비검이 고인돌, 비파형동검, 거친무늬거울, 미송토기, 고비검이. 그 다음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 이유 국토상조입니다. 국호, 톡창민, 등영, 상투, 조선옷, 국토상조. 국토상조 한 달 33,000원이면 편히 모셔드리는 국토상조 국호 톡창민 등영 상투 조선옷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국토상조 별론가요? 별론가? 별론가? 국토상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사료 국토상조 아니고 사료 보기 전에 위에 사료 팔조법 봐야죠. 팔조법 팔조법 나오네. 8조법 핵심 단어 50만전. 요거 나오면 그냥 8조 끝난 거예요. 50만전. 50만전 꼭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역사 10페이지 보시면 삼국유사 대항운기 삼재 그 다음 조선 세응동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통감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삼재 세응동 삼재 세응동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사료 한번 보도록 하죠. 8조법 그냥 끝난 거지 뭐. 상처 입힌 자 즉시 죽인다. 공물로 배상해라. 독지라면 어떻게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면 요겁니다. 50만전. 요거 나오면 그냥 팔조법이고 요거 나오면 그냥 고조선 찍으세요. 다시요. 여러분
대개 사람을 죽인 자 즉시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50만 전 나와버리면 그냥 아 이거 8조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제 나라와 교류했대요. 그 다음 연나라하고 어떻게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 알 수 있고 이게 중요하죠.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와서 이천리 뺏겼다. 암기팁 연부준만 우사잖아. 연부준만 예섭우사.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연나라 징계 쳐들어온 게 들어가죠. 연나라 징계. 만약에 이 사료가 나온다 그럼 앞에 들어가야 돼. 연나라 나오면. 연나라 나오면 무조건 앞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당군신화. 당군신화 뭐 하늘에 아는 환우, 그쵸? 풍백우사, 운사, 곰호랑이, 당군왕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를 조상신으로 숭배했다. OX, X입니다. 아니죠, 호랑이 숭배 아니에요, 여러분. 호랑이 숭배 나온다. 어디? 동해예요. 범이 내려온다. 그렇죠? 이거 동해입니다. 이거 그냥 내용 있고 토템이라는 것만 알 수 있지. 그러면 고조선은 선민신앙이에요.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야. 하늘의 자손.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지. 호랑이 뭐 이제 숭배 쪽은 들어가면 안 돼요. 토템은 있지만 호랑이 숭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동해로 찍어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선민신앙. 그렇죠? 요거는 농경사회라는 증거. 요거는 토템. 당군왕검은 재정일치.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선민, 농경, 토템, 그 다음 재정일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고조선은 여러분 8조법만 보시면 돼요. 솔직히 요새 8조법이 대세예요. 그 다음 여러 나라 성장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끔 나옵니다. 아 가끔이 아니고 여긴 자주 나와요. 여긴 자주 나와. 요거 뭐 사료 보기 전에 내용 보기 전에 이거 암기팁 있잖아. 네 마리 순한 말. 고추 부셔, 민골, 그쵸, 민골, 그리고 채쪽, 그쵸, 신건지 부차 먹자, 그쵸,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요새 여기가 잘 나와요, 여러분. 은근히 동해하고 옥저 잘 나옵니다. 옥저, 민골, 민묘제, 골장제, 이거 국가직이 나왔었죠? 책하, 조계원, 그리고 당과반, 그리고 호랑이 신 숭배. 당과반, 당군, 과마, 반어피. 특산물이죠. 동해 잘 나옵니다. 책초. 책화, 조개원, 당과반, 그 다음 호랑이 신 숭배. 요렇게. 동해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죠. 여러분 내용 볼게요. 제 거 필기노트 11페이지입니다. 부여 보죠. 여기에서 여러분 사회문화가 제일 잘 나와요. 시험 포인트는 부여. 만주 송화강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들이 각각 도로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까지 해서 오부족 연맹체다. 그 다음 왕권이 약해서 흉년 들면 왕 쫓아냅니다. 경제, 말, 주옥, 모피, 우리 게리직은요. 부여를 제일 사랑해요. 그렇죠. 게리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부여입니다. 특히 여러분 옥, 주옥. 옥 나오면 그냥 부여로 찍으세요. 볼 것도 없으냐. 만약에 특산물에 옥이 들어간다. 옥계, 뭐, 옥곽, 뭐, 옥화 관련된 거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부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옥하고 관련된 거 나온다. 뭐라고요? 부여. 다시, 언니, 왜 벌써 자? 자지 말고 팔을, 얘기해봐. 부여? 맞았어, 부여. 자지 마. 손.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형님! 자면 안 돼. 지금 몇 분 지났다고 자. 지금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자면 어떡해. 그쵸? 자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면 안 돼. 에이. 지금 마무리인데 자면 어떡해.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안 들은 거잖아. 내가 안 들었는데 이거 지금 들으면 힘들지. 그치? 그러니까 필기노트 강의나 들었고 아는 내용이다. 그러면 다시 인지하니까 여러분 좋고. 그쵸? 안 들은 사람 좀 힘들 수 있어요. 이건 파이널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옥 나온다 그럼 무조건 부여로 찍어라. 옥 나오면 무조건 부여로 찍어라. 그쵸?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사회문화. 순장. 신옷. 형사수지제. 형사수지는 고구려하고 부여 같습니다. 우제전법. 은역 사용했다. 사조목 있었고 장례할 때 얼음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 제천행에서 연고. 연고 잘 나와. 12월 부영아파트 12월에 이사간다.
그 다음 역사, 정말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나오죠. 135 왕비망, 1세기 왕호, 그 다음 3세기 선비족 침입, 5세기 멸망, 문자왕한테 멸망합니다. 문자왕. 그 다음 고구려, 오부정 연맹체예요. 원래 고주몽이 세웠고, 그 다음 유리왕 때 어디로? 국내에서 천도하고요. 그 다음 장수왕 때 평양을 천도합니다. 그 다음 상가, 고추가, 사자, 조이, 선인이 있습니다. 사자, 조이, 선인 은근히 잘 나와요. 그 다음 고추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고추 남자다 고구려 이렇게 제가 암기하라고 했죠. 그 다음 서욱제, 남자가 청하사리 대릴사 위제한다는 거. 동맹, 고동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그 다음 형법이 어떻게 돼? 가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저, 옥저연후, 후, 우끈, 삼록, 왕 없어요. 왕 없습니다. 민멸이제, 골장제. 그 다음 쌀항아리, 가족 공동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동해, 그쵸, 단과반, 특산물 단과반, 조개원 책화, 그 다음 무천, 그 다음 호랑이 쓴 숭배. 요거 동해 은근히 잘 나오니까 꼭 여러분 동해 확실하게 암기해야 돼요. 확실하게 암기해야 돼요. 책쪽 단과반 그리고 무천, 이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호랑이 쓴 숭배고요. 그 다음 뭐 집에서 질병으로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집 불태웁니다. 그 다음 엿자형 철자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마는 신지 견지 불의 읍차, 부족장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재정, 여긴 분리사회입니다. 재정 분리사회. 그리고 또 나올 만한 게 뭐 죽으며 널무덤 이런 거 있고요. 토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편두 문신, 편두 문신은 사만의 전통입니다.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이것도 잘 나오죠. 이거 잘 나옵니다. 다음 재정분리,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거 나오죠. 세기털로 장사 지냈다, 소말 순장했다. 그러니까 그냥 순장이 나오면 부연대, 소말 순장이 나오면 사만이에요. 약간 다릅니다. 순장, 순장, 사람을 순장했다 부여, 소말 순장했다 그러면 사만. 이렇게 구분할지 바랍니다. 사만이 나왔다 그럼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난이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료 한번 보도록 하죠. 은정월, 그 다음 뭐 우제전법, 형사출제, 그쵸, 그 다음 일책십이법, 사출도. 여기에서 완전 핵심 뭡니까? 사출도, 사출도. 요 두 개는 애매해요. 왜 애매할까요? 이 두 개는 고구려도 들어가잖아요. 두 개는, 이 두 개는 고구려도 들어가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근데 요거는 완벽하죠 여러분. 이거 완벽해. 사출도냐 볼 것도 없어. 은정어라고 사출도,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이 사출도가 더 정확해. 그냥 사출도 나오면 그냥 부여로 찍으세요. 사출도 나오면 뭘로 찍어라? 부여로 찍어라. 그쵸? 다음 이제, 아, 사출도 뭔지는 알죠 여러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쵸. 그 다음 부여, 부여 여기. 그쵸 여러분. 숭화강 지역에, 여기도 숭화강 지역 넓은 평야지대, 이것도 부여입니다. 그 다음 남쪽에 고구려가 있었고요. 1세기 왕권이 완정됐고 영역도 달아, 뭐야, 2000년에 달랐다. 1, 3, 5 왕, 비, 망. 책 암기 팁. 1세기 때 왕옥도 사용할 정도 성장했고요. 3세기 선비족 침입에서 쇠퇴. 그 다음 5세기 때 어떻게 돼? 망했다. 왕비망. 그렇죠. 누구한테 망했다? 5세기 후반 문자왕. 고구려 문자왕, 장수왕 다음 왕 때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1세기 때 왕호 사용했고, 남쪽 고구려와 어떻게 대립했고, 사방 2000인데, 여기 명심할 거. 사방 2000인은 부여, 고구려, 발해 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 발해가 제일 쉽긴 해요. 말갈족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발해야. 사료에 말갈족이 나왔다 그러면 발해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남쪽에 옥저나 동해 있다 그래요. 부여 같은 경우는 남쪽에 고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잘 염려하시고, 시험 문제는 발해가 제일 잘 나오는데 말갈족 나오면 무조건 발해다. 예, 사방 2000이 나온다 그럼 발해, 고구려, 그쵸, 부여, 세 나라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갖고 여러분이 캐치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핵심은 1세기 왕후, 그쵸, 송화강 지역. 그래서 요거는, 아, 이건 부여구나, 이렇게 여러분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하오? 하오. 좋습니다. 게리직 문제. 옥, 옥갑. 내 옥 나오면 무조건 뭘로 찍으라 했어? 옥 나오면. 다시요. 옥 나오면 내가 무조건 뭘로 찍으라 했죠? 대답해줘. 형님 빨리 얘기해줘. 옥 나오면 뭐라고? 아, 샤이가이라 얘기를 안 해? 아, 샤이가이가. 안 돼. 얘기해야 돼. 여러분. 게리지 가시면 여러분 민원 상대도 엄청 합니다. 현장에 근무할 텐데. 얘기해줘요. 아,
그렇죠. 옥 나오면 이거 옥 나오면 무조건 뭐다? 부여다. 옥 나오면 무조건 부여. 다시 옥 나오면 무조건 뭐? 부여. 옥 나오면 부여. 이제 다시 눈 감아. 눈 감아. 다 감아요. 눈 감고 합시다. 옥 나오면 어디? 부여. 옥 나오면 부여. 빨리 암기하세요. 옥 나오면 부여. 암기했어요? 암기하라니까. 자면 어떡해. 자면 어떡해. 암기하라니까. 옥 부여. 게리직 엄청 잘 나와요. 다음 국회직. 그쵸. 왕 죽여야 한대요. 그쵸. 농사가 안 되면 오곡이 있지 않으면 왕을 죽여야 한다고 한대. 왕권이 약했네. 부여. 그 다음. 이거 엄청 많이 나왔네. 소방관부, 뭐, 지방직 7급, 마가우가 저가 부여져 사출도, 내가 사출도 보라고 했죠? 나왔다, 나왔다. 고추가 사자조의 선인. 이거 나오면 고구려. 제가의 고구려. 그쵸. 특히, 뭐 나오면 무조건, 남자다! 고추가. 그쵸. 고구려. 남자다. 아, 좀 불편해요? 불편해? 그냥 암기, 암기, 암기. 그쵸. 사자조의 선인. 그쵸. 상대부 장군 나오면 고조선. 사자조의 선인 나오면 고구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돼. 부여가 좀 쉽긴 해요. 사출도 같은 거 딱 보면 보이니까. 근데 잘 나옵니다. 여러 나라 성장은 내기 정말 좋아요. 나라가 여러 개라 이렇게 비교해서 내기 딱 좋습니다. 고구려. 아, 농사 제일 중요한 거. 고구려. 성격 안 좋다. 성격 안. 여러분. 이거 누가 기록했어? 중국이 기록했어요. 중국 삼국지에 기록돼 있거든. 중국 위지동이제에 있는데 위지동이전 위나라 옆에 있는 오랑캐를 적은 게 바로 위지동이전인데 그 위나라 옆에 있는 고구려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냐? 성격 안 좋다고 적은 거야. 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구려 맨날 중국 쳐들어오니까. 우리 봐봐요, 여러분. 우리 누가 어떤 사람 평판을 물어봤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 강의 듣고 합격했어. 그럼 어떻게 평판을 어떻게 하겠어? 아, 순보다. 순보다. 들어라. 괜찮다. 그러겠죠. 근데 내 강의 듣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럼 순보라고 하겠어요? 듣보라고 하겠어요? 야야, 처음부터 듣보 듣지 마. 처음에는 일타 듣고 듣보 새끼 듣지 마. 이런다고, 여러분. 평판이란 게 뭡니까? 사이가 좋을 때 어떻게 평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 애들이 고구려 어떻게 평가했어요? 흉악하고 급하고 노락질하기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쪽에서 일부러 이렇게 안 좋게 쓴 거예요. 고구려하고 맨날 싸우니까.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동해 잘 나온다 했죠,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어요, 동해? 사람이 죽으면 집 버리고 새 집 짓는데요. 당궁, 과하마, 이거 반어피네, 반어피. 그쵸, 과하마. 당과반. 동해. 단, 과, 반. 그쵸, 당과반. 단, 당궁, 과하마, 반어피. 그쵸. 그 다음, 새 집으로 간다. 새 집으로. 왜요? 돈 벌어서?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걸 버리고, 흉하다고 해서 버리고 새 집 짓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 동해, 풍습, 퍼봐요. 새 집, 새 집. 새 집 간다. 새 집. 그리고 책화. 책쪽. 책화 나오면 무조건 동해죠. 그 다음, 조계원. 이거 조계원. 같은 시집 좋게 하는 거 아니고. 조계원. 내가 김해 김씨니까 김해 김씨랑 결혼 못 하는 거죠? 저희 와이프도 김씨입니다. 근데 그분은 안동 김씨예요. 안동 김씨. 저는 김해 김씨. 그러니까 저희는 동선동본이 아니니까 결혼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없어졌죠? 동선동본 결혼 그거?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아,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성 정확하지 않아요. 갑오개혁 이후에 성들이 만들어진 사람 많아. 그러니까. 성이 없던 사람이 성 그냥 주인집 성 따라서 한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거 정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동성동본 하면 진짜 웃겨 죽겠어. 그렇죠? 아,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양반이네 뭐네 가문이네. 꼭 언제 이게 나타나?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어떤 가문이니? 막 이렇게 물어. 어떤 집안이니? 물어보잖아요. 평상시엔 그런 거 안 하다가 그렇죠? 나도 결혼할 때 물어봤는데, 장인어른이. 물어봤는데. 책화. 이 책화 나온다, 그럼 무조건 뭐다? 동해다. 책화 나온다, 무조건 뭐다? 동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봐봐요. 사료 엄청 많죠? 여기서 느낌 와야 돼. 아, 이렇게 사료가 많네? 뭐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사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시험 문제 많이, 다 기출이잖아요. 그 앞에 선사시대보다는 여러 나라 성장이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나온다니까, 여러분. 핵심 단어 봐야 돼요. 영고 부영 아파트
부여. 무천 동해 동무. 이거 앞 구형 아파트로 12월에 이사 간다. 12월이죠? 연고 무천 동무 동해 무천. 제가 암기팁 이건 10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암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옥저 부여 풍소. 옥저 이거 민면이제죠? 민면이제. 혼인 풍속이 여자 나이가 10살이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데리다 키워요. 키우다가 애가 크면 이제 어디야? 그 처갓집에 갔다가 이제 돈 주고 데리고 와. 매매혼이죠. 돈 주고 데리고 오는 매매혼. 우리 아들 정도 됐네. 우리 아들 정도 됐으니까 우리 아들 정도 됐네. 여자애 데리고 와가지고 좀 키워요. 키웠다가 이제 크면 보내가지고 돈 주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거죠. 그쵸? 그다음 은역 정월 영고 끝났죠. 부여지 부여. 부영 아파트 아까 했잖아. 그다음 응역 사용한 것도 어디? 부여죠 부여. 이렇게 핵심 단어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핵심 단어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줬죠 여러분. 이거 프린트 보면서 핵심 단어 찾는 걸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옥저. 옥저 여기에서 또 핵심 단어가 지방직인데 여러분 보세요. 곽을 어떻게 돼? 만들었대. 큰 곽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장사 지낼 때 큰 곽. 그렇죠. 큰 곽으로 했대. 그렇죠. 요거 나오면 요거 어디? 이제 옥저로 봐야 합니다. 난 보전에 또 능했다는 거. 요런 거 나오면 이제 옥저로 보셔야 돼요. 옥저로 봐야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게 뭐였다? 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게 왕이 없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왕이 없대. 그러면 이건 옥저 아니면 동해인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장사를 지낼 적에 큰 과금 만든데, 이건 뭐야? 장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동해는 장례에 대한 얘기 별로 없잖아요. 장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골장제인 가족공동묘인 어떻게 돼? 옥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왕이 없으면. 왕이 없다? 그럼 옥저하고 동해. 꼭 기억하세요. 왕 없으면 옥저동해입니다. 왕 없으면 옥저동해예요. 기억하세요. 그다음 부여. 이게 아마 1범지 나왔나? 그래서 다 장렬히 전사했죠. 이 문제 어렵다고 진짜 난리 났었는데. 기억나요 여러분? 예왕지인으로 풀면 다 동해로 했다가 다 작살났잖아요. 이 핵심 단어 내가 뭐라고 했죠? 옥.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옥. 부여. 게리직이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게리직은 부여네요. 옥 나왔다? 그럼 어디다? 이거 부여다. 예왕지인 이걸 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로 풀어야 돼요?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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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옥 나오면 부여. 다시. 옥 나오면 뭐? 부여. 옥 나오면 부여. 꼭 기억하세요. 옥 나오면 부여다. 옥으로 풀어야 돼. 그 다음 고구려. 이건 뭐 쉽죠 여러분. 그렇죠? 서옥제죠. 여자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큰 집 뒤에 조그만 집 서옥. 사위집을 지어줘요. 내가 이거 설명할 때 했잖아요. 남자가 여자 집 가서 김종호 김종호 자기 이름 부르면 문 열고 그 사람 갖고 온 어떻게 돼. 재물 보고 괜찮으면 컴온. 안 괜찮은 문 잠가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돈 없으면 결혼 못해. 돈 없으면 결혼.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선생님, 사랑으로 결혼할 수 있어요. 힘들어져요. 이러면서. 사랑으로만 결혼하기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난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제도 없애버려요. 우리나라 결혼제도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 다 뭔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 그냥 동거해서 애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애 낳으면 국가에서 보증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혼해고도 여러분 쉽지 않아. 이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물어보세요. 이혼 안 하는 이유. 애 때문에 이혼 안 한다고 하거든. 뭐 국가가 책임져야지. 뭐 이혼했다고 막 애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쵸?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는 이혼 안 해요. 지금 생명이 오래해, 여러분. 지금 80, 90까지 살잖아요, 여러분. 30대 결혼해가지고 50년 넘게 한 여자하고 살아, 한 남자하고 산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나갔나요? 너무 나갔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 다음, 동해. 동해 보죠. 동해. 그러니까, 이 동해, 아까 그랬죠. 옥저동해 요새 잘 나온다고. 이 동해 또 나왔네. 이거, 후끈 삼도 나오면 무조건 옥저 아니면 동해고. 그쵸? 옥저 아니면 동해예요, 여기. 옥저 아니면 동해면. 요걸 가지고 풀어야 돼. 근데 여기 옥저가 나오잖아. 그럼 동해지. 다시 후끈 삼동아 나오면 옥저 아니면 동해인데 여기 옥저하고 붙어있대. 그러면 이건 동해인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옥조 동해가 잘 나옵니다. 비슷하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꼼꼼히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옥조는 골장제 민면이가 나올 것이고 동해는 책화 조계용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단과반 나오든가.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챕터 5 여러 나라 성장 잘 나옵니다. 특히 게리직은 뭐가 위주로 나온다. 게리직은 그치 부여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챕터 13 보죠. 고대 정치 1입니다. 아 여기 너무 중요하죠. 고대 정치 1.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여러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다 보면 여러분 힘드니까 그냥 암기팁으로 여러분 조져버리면 됩니다. 암기팁. 여기 노래 부를게요. 아 이거 기가 막히죠. 대거 똥꼬 미고스 근침 네 여기까지. 그렇죠. 2세기 3세기 4세기 그다음 5세기 광장 피계문동 늘자소 무성 지법진 영보무의 진선진 무문신 무문신 그렇죠. 플레임 들어갈까요? 대거 똥꼬 아 간만에 들으니까 괜찮죠. 대거 똥꼬 미고스 금침내 광장 피계문동 늘자소 무성 지법진 영보무의 진선진 무문신 무문신. 상쾌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 돼요. 옥고영 진부에 그렇죠. 동공 서한편 공격 그렇죠. 고이왕 고율한복 여섯 개 그렇죠. 그다음 미천왕 낙서 낙낭 서한평 원통하게 죽었다 근총왕 공격으로 죽고요. 그다음 아 소점 너무 중요하죠. 불태율 너무 중요합니다. 4세기부터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 근초공왕 부마 요상균 7개 침유왕 불똥마 뇌물왕 말 타고 도와줘 끝. 하,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광개토대왕 이런 광개토대왕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영락 영신후잖아요. 신라 그렇죠. 그 다음 후연격퇴 장수왕 비평제한 사지종 이번 국가직이 나왔던데 평양천도. 그 다음 비유왕 이거 누구 나제동맹하죠. 그럼 개로왕 죽고요. 평양 공격, 이, 한성 점령대가 죽고요. 그 다음 문주왕, 이제 천도하고요. 그 다음 동성왕, 결혼동맹하고요. 그 다음 묵부자, 그쵸. 묵부자는 뭐죠, 여러분? 묵호자, 고구려. 묵호자가 이제 불교 전례하고요. 그 다음 부자 상속하고요. 방해서자, 수도 방리 만들고요. 그 다음 우행시. 그 다음 무성. 이제 22담로 한 게 무령왕이죠. 22부사 송양벽. 그 다음 성왕 때 사비천도하죠. 그렇죠. 22부관 이사.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하죠. 지법진. 지법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증왕 버풍왕 그 다음 진흥왕. 저 요새 버풍왕 밀고 있습니다. 버풍왕 밀고 있어요. 또 동영이나 이런 데 버풍왕 엄청 잘 나옵니다. 지법진 요거 암기팁이랑 하시고 특히 버풍왕 순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보 영양왕 사주대첩 그쵸. 영유왕 이제 누구한테 죽고 영계성한테 죽고 보장왕 때 멸망 무왕 위륵사의 석탑 의자왕 대하성 점령 멸망. 그 다음 진선진 무문신 이거 7세기 상황 보면 되죠. 세조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은 응치안동 돌소 천매기 책과 암기팁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겠네요. 요걸로 여러분 보시면 돼.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 4, 5, 6, 7 이렇게 잘 봐라. 특히 언제 6세기 잘 나온다. 6세기 6세기 7세기 요즘 잘 나온다. 근데 전체 잘 나와요. 4, 5, 6, 7세기 이건 왕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여기는 여기 암기 안 했다 그러면 한국사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무조건 왕 암기해야 돼요. 오케이 책 한번 보고 그 다음 바로 들어가죠. 책 간단하게 볼게요. 13페이지 태조왕 그쵸 옥고영 옥저 계르고시 형제상속 그 다음 고국천왕 진대법 그쵸 행정, 오부가 행정, 그 다음 부자상속, 동천왕 서원편 공격, 그 다음 충천왕 때 관나부인, 고이왕, 율령, 한강, 관등, 관복, 그 다음 미천왕, 낙랑, 정복, 서원평 전복, 그 다음 고국원왕, 정현 침입했고요. 근초왕 때 전사, 소심왕,
불교 태학 율령 정말 중요하죠. 근초광 요소산 등 기수 진출 만 칠지도 하사 부자상속 그다음 아직기 안자 왕인천자문 그다음 침유왕 불교 수영 전진 아 동진 마라안타 그다음 내무랑 마리간 그다음 광개수 대왕 도움으로 격퇴. 아 랩하는 것 같네. 랩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요. 빡빡빡빡 넘어가야 돼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 사색이 제일 중요한 거는 소실망. 그다음 5세기 광개토대왕 영신후 영락 후연 신라지원 장수왕 국까지 나왔죠. 광개토대왕 등비 그다음 평양천도 나제동맹 한성점령 개랑 죽고 지도조 분할점령 중원고려비 그다음 비유왕 나제동맹 개로왕 한성점령 죽고 문주왕 천도 동성왕 결혼동맹 그다음 눌지왕 묵호자 불교전례 부자상속 자비왕 수도박리 소지왕 우역 시장 그다음 행정 우행시 좋아요. 6세기 고구려 안 나오고 무령왕 22담로 양직공도 양나라 사진 파견하고 무령왕릉 제일 중요하죠. 송산 실업은 벽돌무덤 성왕 사비천도 22부 관산성 전사 그쵸 22부관이사 특히 관산성 전투 잘 나옵니다. 성왕 관상성이 554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진흥왕의 북한산비가 555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 법흥왕 병부 상대 등 그쵸 불교 공인 그 다음 율령, 건원, 금강가야, 진흥왕, 단북창마,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그 다음 창령비, 그 다음 황초령 황초령 마을령비 사이에 관대, 관산성과 그 다음 대가야 정복이 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관산성이 554년, 북한산비가 555년. 이건 연도 꼭 기억하세요. 중요하니까. 그다음 영양왕 사주대첩 612년 이거 암기하면 좋습니다. 그다음 보장왕 때 안성전투 있죠? 645년. 그다음 무왕 밀사의 석탑. 그다음 의자왕 대하성전투 그리고 멸망. 진평왕 결사표 세속의 결속 그쵸? 그다음 선덕여왕 황분첨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진덕노왕 나태 나당동맹 태화 무령왕 백제 그다음 사정부 그다음 문무왕 석성, 소부리주, 매송, 그 다음 신문왕, 만국돌아오게. 신문왕, 만국돌아오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세수대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 웅치향동. 그거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쭉 봤는데, 여기는 여러분, 제가 기본 수업에 여기 2시간 넘게 하는 데입니다. 그만큼 왕이 중요해요. 왕 꼭 보셔야 돼. 삼국시대 왕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사료입니다. 그쵸. 이 사람 누구예요? 졸본성에서 어떻게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사람. 요거. 요거 옮긴 사람 누굽니까? 유리왕이죠, 유리왕. 유리왕입니다. 그러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사람은 장수왕. 유리왕은 황조가로 유명하죠? 황조가도 이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국가지게. 황조가 사가 아니고 황조가. 노래죠? 국어 시간에 왜 너 안 움직여지니? 황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또 고국천왕 때는 부족 성격이 행정 성격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3세기 중요 고이왕 때 이거 실제 시험에서는 왕이 빠졌어요. 어느 왕인지 물어봤습니다. 고이왕 때 낭랑군과 대방군을 어떻게 몰아냈다. 오케이. 근데 낭랑군을 완전히 몰아낸 거 이거는 낭랑군 대방군 지역을 조금 차지한 거고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몰아낸 거는 4세기 미천왕 때예요. 그 다음 신라가 세스 왕권으로 하고 경상북도 일대를 장악한 거 4세기 후반 내무랑 때부터다. 김씨가 왕위를 이제 독점하게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삼국시대 왕 미천왕 낙랑군 축출했다. 낙서 암기팁. 낙서. 그쵸. 태조왕 옥고형 옥저 개르고시 형제상소. 그 다음 고국천왕 진부해 진대법 부족이 행정성격으로 그 다음, 그쵸, 진부행, 부자상속. 그 다음, 오부가 부족에서 행정단위로 바뀌었다. 진부행, 옥고형, 진부해. 그쵸? 제 감기팁 있죠? 진대법, 부자상속, 오부가 부족에서 행정으로. 근데 요게 잘 나와요. 왜? 진대법 때문에. 고국천왕. 꼭 기억하세요. 고국천왕, 진대법. 요처럼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긴 하지만, 재난지원금,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지원금 준게 진대법이다. 근데 지금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아 그거 비슷하죠. 지금 자영업자 보니까 대출을 해주던데 이거 대출이야 여러분. 대출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대출입니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겁니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게 이 진대법이다. 나올 수 있어요. 국천왕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 광개토 대왕 등비 영락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고요. 꼭 기억하세요. 또
기병 5만 명 종발성 나오면 무조건 관계투대항입니다. 기병 5만 명 종발성 이거 나오면 무조건 관계투대항. 기병 5만 명으로 어딘가 침범했대 그럼 관계투대항. 기병 3만 명으로 한성 공격했다 그러면 장수항. 기병 5만 명으로 어디 외국 격퇴했다 그러면 관계투대항. 3만이냐 5만이냐 기억하세요. 5만이면 관계토, 3만이면 장수. 그리고 영락 나오면 무조건 관계토. 영신우니까. 영락 관계토. 영락 나온 관계토. 백자네 군주 물어보죠. 백자네 백제. 이 군주가 아신왕. 그렇죠. 관계토 대왕과 백제 아신왕하고 싸웠거든요. 관미성에서. 근데 관계토 대왕이 이겨요. 아신왕. 어렵게 할 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영락 나온 무조건 관계토 대왕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나오네 여러분. 5만 명. 내가 그랬잖아. 5만 명 나온 관계토. 3만 명 나오면 장수왕. 외적을 물러나게 했다. 그 다음 동이 여기 봐봐요. 신라 동이매금. 이 매금이란 글자 나오고 동이매금에게 옷 내려줬다 그러면 춘주고구려비. 즉 중원고구려비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춘주고구려비로 내더라고. 요즘 충주고구려비로 돼요. 동의매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어느 왕 때 장수왕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하지 않는데 장수왕으로 뭐 된다? 추정된다. 오케이. 그 다음 근초고왕 3만 명으로 평양. 아 선생님 3만 명이면 장수왕이라면서요. 기병 3만 명으로 여러분 한성을 공격해야 지금 평양성 공격이잖아. 평양성 공격은 근초고왕 5만 명으로 5만 명 나오면 누구? 광개토대왕. 꼭 기억하세요. 다시 기병 5만 명으로 밑에 공격했다. 그러면 누구? 광개토. 기병 3만 명으로 한성 공격했다. 그러면 누구? 장수. 그 다음 3만 명으로 평양성 공격했다. 누구? 근초고왕.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몇만 명으로 공격했는지만 봐도 딱 아 이게 어느 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야 돼요. 금계루. 요거 이번에 또 나왔던데 돌입 나와가지고 2022년 국가직에 또 나왔습니다. 이 사료가 그대로 나왔어요. 금계로 나오고 도림 나왔죠. 도림 나오면 여러분 계로왕한테 보낸 거예요. 도림을 도림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돼? 계로왕 장수왕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스파이예요. 도림 꼭 기억하세요. 도림 나왔다 그럼 무조건 누구? 장수왕 계로왕. 알겠죠? 이걸로 꼭 봐야 합니다. 이때 장수왕 때예요. 장수왕이 어디에 평양 천도하고 이거 장수왕 암기팁으로 풀면 돼요. 비평 제안 사지중 강계토 대항 능비 평양천도 나제동맹 한성점령 그다음 백 이거 이제 계로왕 죽고 중원고구려비 그렇죠? 요거 이 내용까지 여러분이 꼭 봐줘야 합니다. 명심해. 도림 나오면 무조건 계로왕하고 장수왕. 도림 나오면 계로왕과 장수왕. 이거 두 번 나왔어요,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료. 그다음 무령왕 끝났죠.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 이거 나오면 무령왕이지. 이거 나오면 이제 22 담론 나오겠죠 밑에. 아니면 양나라 사신파견 나오던가. 그렇죠.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 났다 무령왕. 그렇죠. 무령왕은 22무사 송양벽으로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22무사 송양벽 22 담론 무령왕 백제사마왕 송산내 7호분 양직공도 양나라 사신파견 벽돌무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끝. 그 다음 이제 관산성 전투 여러분 관산성 몇 년이죠? 내가 아까부터 했는데 554년이에요.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지? 뒤졌다. 1년 있다가 555년에 북한선비. 그쵸? 관산성 공격해가지고 왕이 죽었대. 각간 도도에게. 성왕. 그러면 성왕 때 했던 일로 맞는 거 하면 틀림없이 문제는 사비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왕이 죽은 거 관산전투는 554년 554 때 죽었다. 그 다음 왕후변천과정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그 다음 왕이죠. 이 거서간은 박격거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건 남해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나온다. 파사라든지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냥 이사금 찍으세요. 다시 박혁거세 알죠? 혁거세는 이건 남해 차차웅 아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 이사금. 그러면 내무랑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봤던 사람 내무랑부터가 이제 마리간 소지까지 지중왕부터 뭐다? 이제 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봤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애야 그럼 이사금이야. 다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럼 이사금 한 번도.
그렇죠. 한 번도 들어지 못했다. 그러면 이사금이고 바깥것에 남의 여기는 이제 뇌물부터 소지 왕 이제 지중왕부터 쭉 왕이죠.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정말 듣보 순보 말고 듣보 듣보는 이사금으로 찍어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왕후변천 그렇죠. 이삭의 면치고 마리카로 바뀐 건 뇌물왕 때. 어느 왕 때? 뇌물왕 때.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왕권이 강화됐다. 뇌물왕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지중왕 시기 우상국정벌. 우상국정벌도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죠. 여러분 우상국 항복인데 이때 항복할 때 장군 이름이 누구죠? 이사부죠. 이사부 두 번 나옵니다. 이때 한 번 나오고요. 이 사람 멸망시키는데 주특기 있어요.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해가지고 멸망시킨 게 지중왕 때. 이사부가 대가야를 멸망시킨 건 진흥왕 때. 그래서 이사부는 두 번 나온다. 그렇죠? 우상국 멸망과 대가야 멸망 두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꼭 기억하세요. 이사부. 이때는 지중, 이때는 진흥. 저 이사부는 그러니까 지중왕부터 진흥왕 때까지 활동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다음 뇌물 지증 이것도 계리지 그렇죠. 네이버에 모의고사 냈는데 위두를 전진 위두는 관리 이름입니다. 위두라는 관리를 전진한 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은 누구? 뇌물왕 때. 그리고 아스촌 소경 지방에 소경을 만들었다 이게 지증왕입니다. 그럼 사이에 있었던 거 물어보는 거야. 가나 사이에 있었던 거. 자 뇌물 다음부터 지증왕 사이에 있었던 거.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눌자 소겠죠. 눌자소 눌, 자, 소. 눌지왕, 자비왕, 소지왕.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가운데. 근데 요게 어려워가지고, 요 두 개의 사료가 어려워가지고, 많이 못 풀었어요, 그때. 그때 다 멘붕 나갔습니다. 다시,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냈습니다. 위두 전진을 사신으로 보냈다. 위두 전진을 사신으로 보냈다. 위두 전진을 뭘로? 사신으로 보냈다. 요거 나오면, 이거 어디에? 뇌물왕. 아시촌 소경을 설치했다. 이거는 언제? 이거 지증왕.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계리직 나왔던 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진흥왕. 진흥왕 뭐 있다. 여러분 거칠부한테 명해가지고 역사편찬할 때 국사지 구차. 국사라는 책이죠. 근데 이사부가 건의해가지고 거칠부가 쓴 거예요. 다시 이사부가 건의해서 거칠부. 이사부 했던 사람 아까 우상국, 그 다음 대가야. 멸망시켰던 이사부가 건의해가지고 거칠부가 글을 썼다. 역사. 그쵸. 이게 국사입니다. 국사. 이게 진흥왕 때다. 꼭 기억하세요. 이사부가 건의해서 거칠부가 썼다. 역사책을. 선덕여왕. 요거 대하성 전투죠. 대하성 패전. 대하성 전투 때 이때 누구냐. 김춘추의 딸이 죽잖아요. 사위하고 딸. 그렇죠? 그래서 대하성 패전으로 해서 김춘추가 이제 복수를 다짐해가지고 나당동맹하죠. 나당동맹. 오케이 좋습니다. 대하성. 이때 백제왕은 누구냐?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그다음 요새 순서 같은 것도 이거 나올 수 있죠. 이런 거 나오면 다 왕으로 찍으세요. 이거 고국 원왕이고 평양성 공격해서 전사했다. 고국 원왕. 그럼 근초왕 때고요. 그다음 동진 마라난타. 이건 침류왕이겠지. 근초고고. 이건 침류고. 이건 비유네. 비유 아예 대놓고 나와있네. 이건 문자왕이고 5세기 말이잖아요. 이사부가 있던 이게 지증왕 6세기고 율령반포했다 신라가 버풍왕이죠. 이렇게 왕을 적어놓고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돼? 몇 세기인지 보시면 돼. 이거 4세기 4세기 그쵸? 이거 5세기 이거 5세기 말 그리고 이거 6세기, 이거 6세기.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푸시면 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왕을 알아야 돼. 왕을 알아야지 거기에다 대비해가지고 순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근대 순서는 무조건 왕으로. 근현대 순서는 무조건 연도로. 왕이냐, 연도냐. 왕이냐, 연도냐. 이 두 개로 여러분 문제 푸시면 돼. 근현대 문제는 연도로. 그 다음 정근대 문제는 왕으로 해가지고 꼭 풀어야 합니다. 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 이거 나올 때 다 멘붕 나왔는데. 황조가. 그쵸. 황조가 나와가지고 다 멘붕 왔습니다. 유리왕 황조가죠, 황조가. 이거는 국가지 국어 시험 보니까 안다고 해서 낸 것 같은데 멘붕 많이 왔어요. 유리왕. 이 사람이 한 것은 졸본에서 이제 국내성을 수도로 옮긴 거죠. 아, 근데 이거 풀 수 있을까 이거? 풀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알면 푸는 건데 이
틀려도 뭐 큰 타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틀릴 거니까. 많이 틀릴 거니까. 아, 근데 문화작품 내는 건, 하, 문학작품 요새 좀 내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내.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그래서. 어, 근총왕 나오네, 이거 사색이. 그쵸? 어딥니까? 산둥, 요서. 그쵸? 규슈, 요상균. 요서, 산둥, 규슈, 요상균. 요상균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서 산둥 규슈 사색입니다. 그 다음 장수왕 보죠. 장수왕 아까 그랬죠. 3만 명 이끌고 어디로 갔대? 백제 지역을 공격하죠. 한성을 공격하죠. 여기 한성 나오죠. 3만 명을 한성 공격했다. 그러면 장수왕. 그리고 여기도 암기하면 좋아요. 거련. 거련이 장수왕입니다. 거련이 누구다? 장수왕이야. 거련이 누구다? 장수왕이다. 꼭 기억하세요. 거련이 뭐다? 장수왕이다.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여러분 중국에서 뭐 갖고 왔냐면 도교 갖고 옵니다. 도교를 어떻게 숭상하려고 했던 게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이제 왜 불교 세력을 어떻게 돼? 억제하고 자기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도교를 중시해요. 그래서 사출, 아, 어디냐. 무덤에 보면 여러분 사신도가 그려져 있죠? 무덤에 보면 사신도가 있죠. 사신도. 이것도 도교가 유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고대정치 2.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금방 보죠. 가야. 여러분 가야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쵸. 가야, 아, 별거 없습니다. 이거 암기팁만 보시면 돼요. 가야. 가야 금강가야. 여러분 금강가야 암기팁 삼강법대. 그 다음 대가야는 오지결혼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3세기 광개토양 공격으로 쇠퇴. 법풍왕 때 멸망. 대성동 고분. 오지결혼진은요 5세기 지산동고분 결혼동맹 진흥왕. 요거 삼강법대 오지결혼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치, 요새는 통치체제야 여러분. 요새 통치체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의 통치체제보다는 고려나 조선의 통치체제가 더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이 통치체제는 암기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암기해줘야 돼. 이거 쉽죠? 10, 16, 17 부방주 욕방군. 그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10관등, 16관등, 17관등 고추가 그 다음 상자평, 그 다음 이제 신라는 상대 등, 그 다음 욕처 드세요. 욕살 철역은지 방령 군주, 제가 정상 화백회의까지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근데 가야보다는 통치세제 좀 보세요. 근데 가야도 네,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가야. 가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들어가자. 육자평 나오면 뭐야? 고이왕. 고이왕 찍으면 돼요. 육자평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육자평 나오네. 그러면 고이왕 때 육자평. 관등체제 나오죠? 관등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자평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금강가야. 요 사료 잘 나오죠. 거부가 거부가 목을 내놔라. 김해에 있는. 김해 나오니까 이거 금강가야. 김수로왕. 그쵸? 김해 나오면. 만약에 고령 나왔다. 그럼 대가야. 그쵸? 이거 보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김구애가 비와 새 아들 데리고 항복하자. 여러분 금강국주라 나오잖아. 금강가야지 이거. 언제 때 항복할까요? 법흥왕 때 항복합니다. 그리고 23의 건원. 법흥왕이잖아.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멸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김수로왕하고 허황후. 이거 오고 야유타국 공주 허황옥. 나이 16세 허황후. 허황후 나오면 누다? 김수로 금강가야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옛날 인도 총리가 우리나라 왔을 때 냈던 거. 대가야, 아, 고령 나오면 끝난 거야. 고령 나오면 그냥 대가야로 그냥 찍으세요. 고령 나오면 볼 것도 없어. 건은 나오잖아. 건은 나오면 무조건 또 뭐, 법흥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쫙 훑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필기노트 빠르게 한번 보고 여러분 사료 이렇게 핵심 단어만 톡톡톡톡 넘어가세요. 핵심 단어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핵심 단어 위주로 여러분 체크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우리 2강에서 이제 고대정치 3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